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스트레스의 본질은 사망파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왜 혼자 있는데 왜 받을까? 응? 혼자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 술이 먹고 싶다. 그러고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에이, 술을 왜 먹어? 그러니까 술이 먹고 싶은 나가 있고 술 먹으면 뭐예요? 안 돼라는 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일 수가 뭐예요? 없어요. 혼자일 수가 없어. 왜?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혼자가 아니야. 자, 제가 옛날에 굉장히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아주 수줍었어요. 수줍고 몸도 너무너무 약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도 애들하고 같이 놀지 못했어. 그 상구는 꽂아놓은 뭐예요? 보리자루야 그냥.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 막 잘 놀고 활발하고 급장 뭐 그때는 급장이라고 해서 급장이 뭔지 알아요? 네, 반장. 이런 애들 보면 부럽기는 부러운데 또 그런 거 나는 하기가 뭐예요? 싫어. 그 이상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부러워.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게 뭘 그렇게 부러울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어느 날 딱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달라져야지.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하고 배꼽을 잡고 웃는 저는 웃지도 못했어요. 웃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웃는 나도 저렇게 웃고 싶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웃지도 못할까?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심각하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뭐야 오늘부터 집에 가면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투병하시면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게 사망파입니다. 사망파가 자꾸 뭘 넣어줘요? 잡념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를 자꾸 베타파로 만들어 가지고 유전자를 자꾸 끌려고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생각이 든다 그럽니다.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맞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넣어주니까 우리로서는 뭐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웃는 연습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뭐예요? 들었어. 그 누군가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상구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자유의지대로 동의를 하고 그날 밤, 그날 이제 집에 가서 문 다 닫고 왜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이제 거울 다 갖다 놓고 거울 들여다보면서 근데 이게 얼굴이 굳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해서 막 진짜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하는데 안 돼요. 진짜 웃는 얼굴이 안 나와. 이러니까 갑자기 제 귀에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뭐요? 비웃어.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혹시 창문에는 다 뭐가 있어요? 커튼 쳐져 있고 안 보여. 보는 사람 없어.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 그 이상하다. 네, 운전 연습이나 또 하자. 그러니까 또 이 틀림없이 소리는 났는데 사람은 없어. 세 번째 하는데 가만 보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게? 여기서 나. 아시겠어요? 그 참 이상하다. 그 순간에 제가 내가 둘이 상구가 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둘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탈피해서 새로운 나가 되고 웃어서 새로운 나가 되고 싶어하는 상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롭게 변하지 뭐요?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웃으려고 웃는 상구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 옛날 상구가 비웃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도 안 봐도 창피해요 안 해요? 창피해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속에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친구가 담배를 하도 피우길래 제가 에마 담배는 나빠. 담배는 이때까지 사람들이 나쁘다고 알고 왔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 담배는 좀 끊도록 해.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면서 야 너는 이 담배만 모르잖아.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는 이마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거 참말입니다. 걔는 그 친구는 진짜 담배 맛이 뭐예요? 좋고 이거 없으면 삶맛이 별로 없어 실제로. 참말한 거요. 그 지어내서 거짓말한 거는 뭐예요? 아니라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이제 꽁초를 다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땅바닥을 보면서
네 말대로 끊기는 끊어야 돼. 그러면 그것도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그것도 참말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상반된 참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예요? 두 상반된 나가 참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딴에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나 중에 어느 나가 진짜 나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구분하실랍니까? 두 나가 이게 일치한다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요? 서로 상반되니까 한쪽은 참나고 한쪽은 뭐예요? 거짓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가 참나인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가 참나인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내가 참나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참나와 거짓나가 구분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만 너무 좋아. 담배 없으면 나 못 살아. 나는 누구를 죽이는 납니까?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납니다. 내가 나를 죽일 때 나를 죽이려는 나가 참 나일 수는 뭐예요?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나요.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나가 참나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파로 넣어준 거고. 담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그거는 사망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참나와 거짓나가 뭐 하고 있어요? 꾸준히 투쟁하고 있는 것을 잡념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잡념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가끔 가다가 좋은 생각도 해야 하네요. 가끔 가다가 좋은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또 나쁜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혼자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이유는 내 속에 참나와 거짓나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쟁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혼자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언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때요? 언제는? 어떤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스트레스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투쟁이다. 누구의 투쟁이냐? 상반된 참나와 거짓나의 투쟁이 스트레스의 근본이야.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순간은 그 반대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참나와 거짓나가 어떻게 해요? 투쟁하지 않는 순간이죠. 투쟁하지 않는 순간이란 것은 참나하고 거짓나하고 의견이 뭐예요? 일치를 보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여러분 싸움이 여러분 투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스트레스를 아마 가장 깊이 이게 파헤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개 뭐 스트레스가 뭐냐? 그럼 뭐 이사 가는 게 스트레스다. 이혼하는 게 스트레스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지만은 그거는 스트레스를 수박같게 하는 이혼 안 해도 스트레스 받아. 이사 안 가도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왜? 내 혼자 있어도 받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참나와 거짓나 두 상반된 나가 투쟁하고.
그러면 이제 투쟁을 안 하면은 스트레스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 투쟁을 안 한다는 것은 이 두 나가 어떻게 하는 순간이에요? 두 나가 어떻게 해요? 의견의 일치를 볼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쪽 나도 아 맞다. 이쪽 나도 뭐예요? 아 맞다. 할 때 일치하는 거예요. 이 거짓 나도 그러니까 이상구는 담배를 안 피우고 이 친구는 담배를 피우는데 누가 얘기를 해.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일치를 안 봐. 우리 둘이 얘기하면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도 동의하고 뭐예요? 이 사람도 동의하니까 그때는 우리 둘이는 뭐예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둘 사이는 스트레스가 뭐예요? 없어지는 사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참나와 내 속에 있는 거짓나가 두 상반되는 나가 어떤 의견에 뭐예요? 일치를 볼 수 있는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그런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그런 순간을 느껴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진짜 스트레스 없어. 스트레스 없는 순간은 진짜 평화를 느끼고 진짜 기쁨을 느껴요. 아시겠어요? 예? 용서할 때, 야, 예. 어이구, 그런 용서해 보셨어요? 용서를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쫙 풀리더라.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셨네. 예. 아주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높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높은 영적인 얘기인데. 예. 이제 저런 영적 차원까지 가지 말고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구가 조수미가 온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독창회를 갔어. 조수미가 노래하기 전까지는 속에 거짓 나와 참나 투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런데 조수미가 딱 나타나서 끝내주게 노래를 하는. 그러면 참나도 좋아요 안 좋아요? 거짓나도 노래 좋아 안 좋아? 그때 입체를 보는 거야. 야! 스트레스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노래 끝나면 스트레스 다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 참나와 거짓나가 이렇게 일치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순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참나도 돈을 좋아해. 거짓나도 뭐요? 돈을 좋아. 그래서 돈이 잘 벌리면 참나도 좋고 거짓나도 좋아서 일치를 봐서 스트레스가 없어. 일시적으로? 그래서 돈 세할 때는 뭐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런데 조수미 노래는 뭐요? 왜 일치를 봐요? 참나나 거짓나나?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울 때는 물론 참나는 아름다움이 좋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는 이 거짓나까지도 뭐예요? 그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순간인가 하면은 역시 뭐예요? 진, 선, 미, 사랑을 느낄 때
이 두 나는 일시적으로 일치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일시적으로.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 아까 우리 김도원 선생님 오후 시간에 간증할 때 곡식은 주로 상식으로 한다. 박수.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진짜 영영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드디어 이 거짓나도 이 참나가 좋아하는 뭐예요? 진리를, 진선미를 뭐예요? 이 거짓나도 같이 좋아하면 드디어 자꾸 가까워집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 두 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을 때를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거짓나 뭐요? 참나가 항상 반대편에 서서 담배 끊어 이 새끼야. 아니야 못 끊어. 이럴 때는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진선미 앞에서 아, 참 좋지. 그래 참 좋다. 이럴 때 뭐가 돼요? 거짓나와 이 왼손과 참나 이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을 합장의 순간이라 그럽니다. 합장. 그래서 이 합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장하고 사는 사람으로 되자는 것이 뉴 스타트를 하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진선미, 믿음, 소망, 뭐요? 사랑이다, 생명파다 이 말이야. 결국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이다. 자, 아까 우리 유 선생님이 용서할 때인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용서를 해놓고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예, 용서에는 여러 종류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크게 용서를 나누면 영적 용서가 있고 영적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용서하는 게 영적 용서겠습니까? 생명파를 받아서 하는 용서. 아시겠어요? 생명파는 사랑파 아닙니까? 사랑파를 받으면은 그 밉던 놈이 불쌍해 보여. 그런 식으로 영적 용서가 되면 왜 기뻐요? 생명파를 받았으니 생명파가 나를 용서를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내 엔돌핀 유전자도 뭐예요? 켜주니까 용서가 기쁜 거예요. 이제 그런 용서가 진짜 용서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명파로 하는 영적 용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로 무슨 용서를 해요? 네. 무슨 용서를 해요? 법적 용서를 합니다. 고발은 안 하겠다. 봐준다. 그러나 그 새끼 이름은 덜매기지 마라. 이가 갈린다. 아시겠어요? 영적 용서를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다시 들어도 이가 갈리지 뭐예요? 않습니다. 이 용서, 이 영적 용서의 체험은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체험입니다. 영적 용서. 네. 사실 용서하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야 많아요. 왜? 사망파가 막 나를 지배하니까
용서하기 전에는 내가 분노와 뭐요 증오심과 그 막 사망파가 나를 죽이는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생명파를 탁 받아서 용서를 탁 하게 되면 와 내가 이길 수 없는 증오심. 내 나로서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분노가 뭐예요? 싹 없습니다. 그 승리가 사망을 내가 이기고 생명으로 사망을 뭐예요? 내가 극복했다는. 아 그런 용서 여러분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 그러면 막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의식입니다, 그렇죠? 마음도 의식이죠.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뭐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식, 잠재의식, 그다음 뭐요? 무의식,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기로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인간이 의식이 있을 때만 뇌가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그렇죠? 뇌가 활동하니까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을 때만 뇌는 뭐예요? 활동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뭐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때문에 발견됐냐고 하면은 전신 마취가 가능하고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전신 마취를 시켜놓으면 의식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어. 배째도 몰라. 의식 전혀 없죠. 그런데도 뇌는 뭐예요? 활동하고 있어. 만약 내가 활동 안 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의식이 없는데 나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그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있을 때를 100%라고 100%의 활동이라고 하고 의식이 없어진 상태는 몇 프로나 뇌의 활동이 남아있는가. 옛날에는 그 차이를 측정을 할 수 없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요즘은 그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의식이 있을 때를 100%라면은 전신 마취를 시키고 나면 한 10% 정도 남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뇌는 90%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지면 90% 없어지고 10%만 뭐예요? 남아있는 상태가 전신마취를 당한 무의식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야. 전신마취를 딱 시켜놓고 의식을 없애놓고 뇌 활동을 다시 측정해보니까 95%야. 95%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공헌하는 바가 뭐예요? 별로 없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복잡한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95%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우리를 나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어. 왜? 난 내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조절해? 그러나 누군가가 뭐예요? 생명파를 보내서 뇌를 조절하고 뇌를 활동시키면서 내가 전신마취 수술 도중에도 내가 죽지 뭐예요?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제3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은
더 이상 나의 의식은 아니잖아요. 그 의식은 내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해서 어떻게 복잡한 조절을 해서 이 이상구라는 인간을 수술 도중에도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아는 존재의 의식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야말로 무슨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생명의 의식이지. 그러니까 그게 생명파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식이 들어와서, 생명파가 들어와서 용서를 하게 하면 다 기분 좋아. 그런데 이제 대개 우리 사회에서 하는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법적 용서예요. 법적. 고발은 안 한다. 감옥으로 보내지는 뭐요? 않겠다. 그러나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다. 용서했다. 혹은 돈 안 받기로 했다. 그러나 더 이상 꼴보기는 뭐요? 싫다. 용서했다. 그래서 이 법적 용서 이런 걸 사회적 용서, 무슨 뭐 금전적 용서, 일반적 용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를 수 있지만은 영적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용서가 아닌 이런 잡다한 용서를 통틀어서 무슨 용서라 그래요? 영적의 반대는 뭡니까? 육적입니다. 육적 용서다. 육적 용서. 육적 용서를 해봐야 기뻐요, 안 기뻐요? 오히려 좀 억울하죠. 돈 받을 것도 뭐요?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불쌍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받을 수가 없어서 안 받는 거지. 그런 거는 사실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법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한 거지. 내 마음이 편해질 수 내가 진짜 용서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용서했다. 아, 이건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서를 하기 전에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 저도 한번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울산에서 대지주였어. 진짜 대지주.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어요. 남겼는데 뭐 그 할아버지가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일곱 명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요. 차남이야. 근데 차남인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는 그 차남의 뭐요? 장남이야. 그러니까 뭐 유산 돌아올 이유가 뭐요? 없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것은 뭐요? 장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장손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거대한 유산이 다 장남 큰아버지한테 가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사촌 형한테 가. 그 좀 섭섭했어. 그래서 뭐 그런데 뭐 그게 할아버지의 생각이었고 뭐 그래도 그 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미국 가서 의사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돈을 잘 벌다가 뉴스타트를 하니까 이제 돈 뭐 그렇게 많이 못 벌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서 주판 튕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제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돈 버는 거 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돈 잘 벌다가 이제 다 그거 이제 다 넘겨줘 버렸어요. 나는 아, 뭐 그 당시까지는 막 돈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뭐예요? 이야, 이거는 돈 버는 일보다 더 재밌어. 죽는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일.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살릴 뿐만 아니라 아, 이 흑대 뿌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일이에요?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 참말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예. 네. 참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복 많은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 그래서 내가 아,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그냥 다 털어버렸어요. 털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버는 거 아니에요. 뉴스타트 해가지고 돈 뭐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돈이 조금 딸리기 시작했어. 옛날에 뭐 벤츠도 몰고 댕기고 다 그랬어요. 수영장 있는 좋은 집에서 막 별장도 있고 막 하여튼 막 최고로 살았어. 살았는데 이제 뭐 뉴스타트 하고 보니까 그런 거 유지할 비싼 집도 유지할 수도 없고 뭐 환자들 하고 같이 뭐예요?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여러분 우리 식사 상담 시간 재밌죠? 예, 물어보고 대답하고 예, 이번에 여러분들은 참 그 이 다른 기보다 이 마음을 더 이렇게 잘 털어놓으신 분들 같아. 그래서 우리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했어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저도 뭐 하루에 세 번 강의하지만은. 저는 막 아침 일어나서부터 막 난리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힘이 나.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팔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생명팔 줘야 돼요? 저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생각이 들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파가 자꾸 이렇게 통과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싱싱한 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는 뭐 할 일이 있어서 막 무슨 어디 편지를 쓸 게 해서 쓰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강의 끝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점심 먹자 말자 이제 치과에 갔어. 제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오늘 완성했어. 한 달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아요. 매끈매끈한 게 아주 새 이빨 이게 여기 앞니 여기 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임플란트 끝나고 여기 오니까 이제 4시 오후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강의했죠. 편지 썼죠. 네. 치과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했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 먹었죠. 저녁 딱 먹는 게 6시 26분이더라고. 오늘 운동 안 했잖아. 그래서 저 산에 갔다 왔어. 그래서 제가 7시 반에 돌아왔어. 그래도 그것도 없어. 그렇죠? 오늘 막 하루 종일.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사람이 피곤하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한데,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한다는 것은 참나하고 거짓나하고 뭐예요? 싸우다가 피곤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맨날 별일 안 하고 피곤한 사람은 뭐예요? 싸우다가 피곤한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무것도 한 것도 뭐예요? 없는데. 네. 그 이 스트레스의 정체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용서도 참나하고 거짓나고 싸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돈이 조금 뭐예요? 아, 이 돈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조금 뭐예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쓸 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뜯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이상구 앞으로 보낸 편지야. 그걸 뜯어보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벌써 뭐 한 15년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상구 앞으로 땅을 해놓은 거야.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요. 모르고 있다가 울산시에서 그 땅을 뭐요? 수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얼마냐면 그게 5억이야, 5억. 와, 이거 대박 났어. 그렇죠? 이야, 오. 그때 미화로 50만 불. 예. 이거 상당한 돈이요. 그렇죠? 이야, 그럼 차도 조금 좋은 거 사도 되겠다. 이야, 그 참 기분 좋더라고요. 아, 역시 할아버지가 나를 생각은 뭐요? 하고 계셨구나. 아,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뉴스타트 하느라고 이렇게 지내면 제가 뭐 외부에 외부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을 하루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세 번 강의하죠, 상담하죠. 어떻게 바깥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집사람 뭐 여보 은행 좀 같이 가자 이러면 그게 참 별로 안 좋아요. 왜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뭐예요? 그 한 시간 이상 걸려. 어쨌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럼 저는 한 시간 동안에 할 일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강의를 하려면 자꾸 새롭게 연구돼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요새 인터넷이 잘 돼서 자꾸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면 새로운 정보가 자꾸 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시청에 가가지고 서류하고 뭐 이런 데는 완전히 뭐야 젬병이니까 미국서 살았으니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가만 생각을 우리 친구 생각이 났어. 아주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던 고등학교 때 한짝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네가 그 모든 거를 대행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인감 도장이 필요하고 인감 증명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가 도장 파고, 그 저는 이제 미국서 여권 사본 보내고 이래가 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녀석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충 얼마나 걸리겠냐 하니까 한 달이면 끝날 것 같대요. 근데 한 달 지나도 소식이 없어. 두 달 지나도 소식이 없어.
석 달 지난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장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 뭐 일이 뭐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꼬인다고 한 달만 더 기다려 그래. 그러다가 저는 바빠서 또 한 두 달이 지나 또 아직 안 됐대. 이제 뭐 다음 주면 나온대. 그래서 다음 주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안 받는 거야. 또 전화해도 안 받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벌써 지가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날렸어. 아셨어요? 열 받아 안 받아.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돈이 내 생명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우리 할아버지가 준 거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손자 선물도 큰 상가 하나 사주고 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막 그게 다 날아간 거야. 야, 죽겠대요. 밤에 자는데 돈 오기 왔다. 왔다. 하면서 이 입 안이 마르는데 목이 타더라고요. 네, 입이 바짝 마르는 게. 그러니까 입이 마르니까 물 마셔야 되잖아.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또 물 마시는 거야. 물 마시면 물을 자꾸 많이 마시기 때문에 또 오줌이 자꾸 나와. 그러면 물 마시고 오줌 누고 물 마시고 오줌 누고 이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막 50만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다음에 그 자식 얼굴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아 이거 활성산소 나와 안 나와? 큰 문제야. 돈 잃고 활성산소 나오고 내 T세포 다 꺼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기가 막히는 거지. 이래서 다 병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이니 이제 내 이러다가 내 병난다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용서해라.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돈 오기 중요하냐 내 건강이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뻔히 다 알지. 용서하기 싫더라고. 그게 갈등이야. 참나와 거짓나의 뭐요? 갈등. 용서를 해야 돼. 하기 싫어. 그거를 참나 쪽으로 생명파로 극복하는 게 용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용서예요. 만약 그거를 용서를 안 하면은 이를 갈다가 이를 갈다가 결국 몇 년 지나면 뭐예요? 잊어버리지만은 그때 그 자식 이름이 미스터 구야, 구. 그 구자만 보면 뭐요? 또 새로운 올라온다고. 왜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이 감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옥. 감옥에 자기가 용서 못한 아주 왼수들을 수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사형은 안 시키고 전부 무기징역 무기수들 이렇게 많이 가둬놔요. 그래서 이제 가둬놓으면은 그 감옥이 크고 죄수들이 무기수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왜 갈등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 95%의 무의식 속에서의 갈등. 예. 그리고 참 피곤한 사람이 돼요. 왜? 그
그 큰 감옥을 감옥과 그 많은 무기수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굉장히 들어. 그게 생명파 소모가 너무 많아서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맨날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다 95% 속에서의 갈등이야. 그 사망파가 너무 많아. 95% 속에 해결 안 된 사망파. 그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이 이제 암 투병을 하신다, 투병을 하신다 할 때 이 감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 명단을 딱 훑어보세요. 훑어보고 석방을 해야 돼. 근데 석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유지관리비를,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소비해 가면서도 석방을 안 해. 응? 아시겠어요? 석방을 안 하고 가둬놓고서는 심심하면 뭐 시간이 있으면 한 놈씩 불러올려.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옥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빨리 비워야 돼. 비워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하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숙박소로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석방하는 과정을 용서라고 그러죠. 영적 용서를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옛날에는 미스터 구 그러면 금방 엔돌핀 나왔어. 왜? 그 자식하고 등산 가고 그 자식하고 송정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고 송도에서도 캠핑하고 얼마나 재밌게 잘 놀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미스터 구라는 이름은 나에게는 좋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은 내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구 생각만 하면 엔돌핀이 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기억하는 뇌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뇌신경이란 게 이렇게 긴 꼬리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신경이에요. 신경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뇌신경은 미스터 구를 기억하는 뇌신경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엔돌핀을 만드는 뇌신경이 있어요. 뇌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 그래서 미스터 구 생각만 하면 이게 접선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뭐요? 엔돌핀 쪽으로 가서 엔돌핀이 터나. 그래서 누구누구 미스터 구, 아, 그 새끼 참 좋은 놈이었어. 이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미스터 구 그러면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이 접선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와서 뗄게? 사망파가 와서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이런 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부싸움을 드립다 해서 신혼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바람을 피워가지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혼을 해버리면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뭐예요? 추억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고. 더 이상 엔돌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은 우리의 생명파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 해체시킵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부터 이제 미스터 구 하면 뭐가 나와? 예, 네, 이게 아드레날린 생산하는 데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버려가지고 미스터 구 하면 이가 갈리고 가슴이 뛰어가는 거야. 아드레날린 나와. 아드레날린. 이건 아드레날린 세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누가 연결시킨 거예요? 이거 뗀 것도 사망파고 이거 뭐예요? 연결시킨 것도 뭐예요? 사망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파만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떼줄 수 있습니다. 인간 의사가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힘, 생명파를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파를 탁, 그 사랑파니까 사랑이라야 용서가 가능하잖아. 탁 해주면은. 더 이상 미스터 구라고 할 때 이가 갈리지를 뭐요? 왜 이게 아드레날린 안 나와? 이런 거를 영적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이루어 보시면은 와 기뻐요. 아시겠어요? 그 저는 50만 불이 왔다 갔다 미스터 구 얼굴이 왔다. 그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유전자 꺼지면 안 되는데 예. 이 미스터 구를 용서하기는 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없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보세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거. 그거 맨날 여러분이 하는 소리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된다. 그게 뭐 때문에? 사망파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망파하고 싸우는 거야. 투병의 진실은 사망파와 싸우는 거야. 왜? 사망파가 여러분을 병들게 뭐요? 했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싫더라고. 하여튼 내일 또 이 환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뭐예요? 해달라. 그 기도는 하고 싶더라고. 지금 나는 잠을 잘 수가 뭐예요? 없어. 왜?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렸어. 그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잠이 와야지. 저만 오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만 좀 자도록 해주십시오. 용서에 관해서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일단 잠을 재워주십시오. 그거는 기도치고는 비합리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용서가 되고 잠이 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비합리성을 포용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는 비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은 뭐요? 포용하십니다. 그런 거를 비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의리광이라 그럽니다. 의리광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사랑은 비합리성도 포용하니까 의리광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의리광을 가끔 합니다. 그때는 뭐 어떤 순간이게? 비합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도 의리광을 한 거죠. 그 기도를 하도 소식이 없어. 잠 영 안 와. 한 번 더 탁 꼬라 앉았을 때. 아, 또 앉아. 안 돼.
또 한 번 더 안 돼. 아하. 이게 내가 비합리적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와, 들어주기가 입장이 좀 뭐요? 난처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저도 막 일단 기도를 해봐야 별 볼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뜬 눈으로 잠 못 자고 밤새울 바에야 미스터 구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뜬 눈으로 세우기보다는 뭐요? 긍정적으로 세우자. 그래서 노래를 부르자. 오늘 이 밤을 뭐요? 노래로 찬송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노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그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파가 알파파로 변한 거야. 아, 그래. 내가 노래 부르기를 잘했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째 부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덟 번째를 부르고 부르다가 나는 여덟 번째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눈이 떠져요. 아침이야! 와! 멜라토닌 유전자를 하나님 생명화로 뭐예요? 켜줘. 의리광을 뭐예요? 그날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야 이제 해결됐구나. 이러고 와서 밤에 이제 들어와서 불 딱 끄고 탁 들어놓으니까 또 똑같아. 또 50만 불이 왔다 갔다 해. 와 죽게 돼요. 그래서 또 오기도 했죠. 소식 없어. 또 오케이 시작. 하늘 가. 그래서 그날 밤은 일곱 번째 부른다 싶었는데 아침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5일간을 그렸습니다. 다섯 밤을 그렸어요. 다섯 밤을 하고 그 다음 아침 눈을 탁 뜨니까 이야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나를 뭐요? 어리광을 몇 번 들어줘서? 다섯 번 들어줬으니 이제 합리적인 기도를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 아침에 꿀 한 잔 하나님. 미스터 꿀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상구야, 내가 다섯 밤을 너를 잠을 재워줬잖냐. 그래서 네가 강의도 잘하고 어? 건강도 상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지냈잖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이 상구야, 하룻밤에 1억씩 하면 되겠나?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룻밤에 1억 가치가 뭐요?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5억 받은 걸로 하나님으로부터 5억 받은 걸로 뭐요? 하겠습니다. 막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아멘. 딱 그러니까 그 순간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5억이 문제가 뭐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미스터 구하면 이가 갈리는 이 뇌 속에 있는 뇌 세포 연결을 뭐요? 하나님 그 순간 떼버린 거야. 미스터 구 생각해도 이가 더 이상 갈리지를 뭐요? 이거다. 그래서 아직도 돈 5억은 못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얘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용서에 성공한다면, 이 영적 용서에 성공해서 여러분이 사망파로 해방이 돼, 부터 해방이 돼서 여러분이 꺼졌던 유전자 켜져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암이 뭐요? 병이 낫는다면 그게 5억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게 5억보다. 예. 그래서 저는 5억을 포기하고 벌써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수천억. 네? 이게 영적인 삶의 이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뭐 돈 가지고 왔다 갔다 저는 별로 관심이 뭐예요? 없습니다. 제가 요새 돈에 관심이 조금 생겼어요. 생긴 이유는 그동안 돈을 자꾸 모으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가까스로 이걸 마련했어요. 하니까 좀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리모델링, 그다음에 뭐요? 우리 강당을 하나 뭐예요? 어디 차. 그래서 돈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많은. 그러나 그 외에는 이 뉴스타트를 위해서 쓸 돈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뭐 제 개인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뭐 그런 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용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파로 인간으로서 내 힘으로서 어떤 의사도 신경외과 의사, 신경내과 의사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분노 속에서 우리를 증오심 속에서 살게 하여 우리를 병들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질병 뒤에 숨어 있는 큰 영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 생명파와 사단의 영 사망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사망파가 넣어주는 그러한 것도 이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미워하고 싶고 정말 분노하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하여 마침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명파를 보내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생명파로 엔돌핀 유전자도 켜주시고 우리들의 T세포의 유전자도 켜주셔서 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